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두정은 따라오해라는 놈이 선전포고를 해오자 진리를 불렀다고 하는데, 그러자 진리라는 요 놈은 아주 그냥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 뭐라고요? 3일 뒤에 한 붙잡고 약속을 잡았다고요? 아니 내 진리 큰형님을 건드려놓고 3일 동안은 그냥 기다리라고요? 그것도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? 갑시다. 오늘 당장 그 라오헤라는 놈을 내 무릎을 꿇려 쓰겠습니다. 그렇게 두성 쪼에 난 왕룡장 따즈 등등은 차량을 잡아타고 다시 후거의 나이트로 향했다고 하는데, 그러다 저놈들이 또 온 거야? 두성 일당을 본 나이트 웨이터들이 급급히 사장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예 사장님 그 아까 와서 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던 놈들이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? 예, 또 그 네 명이요. 아니 잠깐만 사장님, 큰일 났습니다. 저것들 뒤에 또 대형 버스 두 대가 따라 들어옵니다. 근데 저것들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? 한 100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. 뭐? 네, 그 두성 일당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대형 버스 두 대가 뒤따라 들어오는 거였다는데, 이어 차문들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한 100여 명이나 되는 깡패 건단 놈들이 글쎄 이 다들 시퍼런 긴 칼들을 들고는 이 건들건들거리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건 바로 진리 일당들이었었는데, 그 두성을 보자 요 주인을 만난 개마냥 꼬리를 한들한들 했다는데, 두성 어르신 네,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였었고 이 겁나 얻어 터진 진리가 극히 190에 200근이나 되는 덩치를 굽신굽신거리면서 헤헤헤 거리는 거였다는데, 어납니까 형님에? 에? 저 안에 꺼드립니까? 이 감히 우리 어르신한테 대들었어요. 갑시다. 오늘 어르신이 맨즈 이 진리가 확실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진리라는 놈이 시퍼런 긴 칼을 받아들더니 이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다고 하는데, 어나야 에? 어나 내 큰형님한테 맨즈를 안 줬니? 니야 에? 니야 이놈아 콰 콰. 그러자 네, 그 진리라는 놈이 아예 다짜고짜 들어가면서 보안 두 명을 콱콱 베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기세는 그야말로 이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데, 그러자 어르신들 왜들 이러십니까? 아까 전에 당한 거는 우린데 왜 또 다시 이러는 겁니까? 네, 이 보안들이 말도 맞는데 타오창이라는 놈이 노래하는 가수를 끄집어내서 사건이 발생되었지만 사실 두성 일당은 요 털끝 하나 다친 데 없는걸요. 하지만 이 깡패 건달 놈들이 어디 그렇게 도리를 따질 놈들이랍니까? 그 찔리라는 놈은 이 피 묻은 시퍼런 긴 칼을 휙휙 저대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 거였다는데, 왜 그러냐고 에? 왜 그러냐고 이것들아? 너희들 사자이라 놈이 납득이 안 되어서 따라오해를 불렀다며? 그럼 이 우리 큰형님한테 개기겠다는 게 아니야? 근데 뭐야? 야! 저기 여기 사자이 리후구이 아니야? 야 저놈 잘하라! 네, 때마침 이때 후구의 나이트의 사자이 리후구이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보다가 그만 그 진리한테 딱 걸려들었다고 하는데, 이놈은 비록 깡패 건달은 아니었지만 광저우시에서 돈 꽤나 많은 놈이었으니 이 얼굴이 다 팔렸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리후구이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놈들한테 잡혀서 이 쿵쾅쿵쾅 냅다 먼저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, 내는 강호 사람도 아니요. 근데 왜 내한테 이래? 그 무슨 일 있으면 이 로회와 얘기를 하지 그럼. 그러자 뭐라고? 진리가 이 긴 칼로 놈이 어깨에 대고 콱 찍어댔다고 하는데, 쨔쨔거리지 말라. 니놈이 두청 어르신과 함 해보겠다고 사람을 찾았다며. 내 이놈을 어떻게 해놓지? 어떻게 해드릴까요 두청 어르신? 그러자 말입니다, 이 두청 곁에 있던 한 놈이 총 나서는데, 어이 밴들밴들 그 밴들 대가리야, 이 부근에 큰 강이나 깊은 호수가 어딨니? 진리가 이놈을 보자 이 죽은 명태 눈깔이 뚜꺼비 같은 덩치 쪼에 난인데, 뭐 밴들 대가리? 아니 근데 이놈이 그런데 그 강이나 호수는 왜? 그러자 이 웬난이 그냥 대수롭지 않아 하며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까짓거 이놈을 콘크리트 반죽안에다가 쑤셔 넣어서 이 쳐넣어버리려고 그런다 왜? 그러자 이건 또 대체 뭐 하는 놈이야? 이때까지 진리는 그 하얼빈 건달이 무시무시함을 몰랐었다고 하는데, 니는 대체 뭐고? 진리가 묻자 이 웬난 콧방귀를 꼈다는데, 내 뉘기냐고 내 하얼빈의 쪼외난인데 그 전체 하얼빈은 내게다. 그러자 하얼빈?
이 진리가 고개를 갸웃하는데 그 할비는 쳤을 거 아니야 하고요. 그러자 하 왜 난이 어이없어 하는데 그 언제 저 쳤을 얘기야. 저 왜 난이 아무리 지독하게 살판치고 다녀도 명성은 그 쳤을한테 많이 딸리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오늘은 어떠한 날이죠? 진리가 두청 앞에서 이 한 멋있게 신고식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? 그 진리는 쪼에 난 이놈이 자신이 경쟁자임을 깊이 느꼈다는데 원래 매개 황제들마다 이 수하에 잘 보이겠다는 장군들이 서로 시기질투하며 싸우잖아요. 하지만 이때 붕붕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밖에는 또 대형 버스 두 대가 들어오는데요. 네, 여기익 하고 멈추더니 그 차 안에서는 한 무리 소수민족 차림이 나그네들이 우르르 몰려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따로회 일당들이었었는데 따로회 이놈은 장족이 그 커다란 중국 땅에서 소수민족들끼리 모여야 산다고. 이놈이 패거리는 여러 장족과 묘족들로 이루어진 소수민족 패거리였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. 아이쿠야 놀랐다. 야 이게 누구야? 니 찔리 아야? 근데 너 그 면상이 왜 그러냐? 그 너네 애미는 니놈 알아보겠니? 애 면상이 아주 그냥 개 발바닥이 되었네. 네, 그 찔리는 금방 두청한테 얻어 터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뭔가 또 생각이 났던지 따로회가 갸웃하는데 그럼 뭐야? 찔리 너희놈 저놈들한테 이 꼬라지로 당하고도 에이? 지금 너 저놈들을 위해서 지금 나서는 거야? 아니 너희놈 바보야 멍청이야? 너 도라니 이놈아? 하지만 찔리는 뭐? 내사 뭐 어떻게 살든지 니놈이 상관아빠야? 너야말로 어떻게 하겠니? 내 찔리가 나섰는데 그래도 우리 큰형님과 대들게? 그러자 하 따로회라는 놈이 팔소매를 거두면서 나서는 거였다는데 왜 못하겠니? 내 니놈을 무서워하면 니놈이 손자다 됐니? 너 나오라! 우리 저 밖에 시원한 데서 한 붙자! 따로회는 그 리후권을 도우러 왔는데 나이트 안에서 붙어서 박살내버리면 안 되겠쥬. 그렇게 이놈들이 다들 우두두 몰려 나가자 이거 금방 큰 패싸움으로 번질 것 같은데 에? 두청아 우리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빨리 가자. 이 곁에 있던 따즈가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빨리 빠지자고 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가요? 에? 요 아자자 하고 짜릿한 싸움을 놔두고 간다고요? 지금 장난하십니까 즈거? 이러한 좋은 싸움 구경을 또 언제 할 수 있겠습니까? 좀 기다려보세요 즈거. 에? 즈거? 즈거? 네, 그 따즈와 왕동장은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차를 잡아타고 떠났다고 하는데 두청 이 패싸움에 미친놈은 아무리 달래도 쓸모없음을 잘 알았으니까 말이었죠. 이어 그 호텔 밖에서 한 100m 떨어진 공터에는 두 무리 깡패군다들이 척 대치하고 있는데 이 총 200여 명의 놈들이 다들 나리시 퍼렇게 선 긴 칼들을 꽉 거머쥐고 있었는 그 달빛을 반사하여 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찔리가 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던지 헤헤거리며 뚜청한테 달려왔다는데 청컷 잠시 저 뒤로 물러나 있으시죠. 조금 있다가 저 하찮은 것들이 피라도 튕기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? 이쪽은 이제 요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그러자 뚜청은 그래 찔리야 너 내 멘즈 깎이지 않게 매짜게 처리해야 된다 알았니? 그래 우리 가자. 그렇게 두청 외나 일당들은 다들 뒤로 멀리쯤 떨어져서는 구경을 하였다고 하는데 네 그러자 이 앞에는 100명씩 양쪽에 200여 명이 건달 놈들이 쫙 대치하고 있었으며 이 서로 째려보고 있는데요. 그리고는 다들 시퍼런 긴 카드를 쳐들고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이 서로 일촉즉발인 상황인데 말입니다. 근데 잠깐만 이게 이제 몇 분이나 지났니? 이것들이 칼을 쳐들고 허우적대고 있은지 5분 10분이 지났는데도 저 앞에서는 계속하여 아가리질만 해대는데 사실 이 찔리와 따로회는 그 누구 하나 진짜로 싸우고 싶은 놈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200여 명이 뒤엉켜서 서로 난도질을 해대면 일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? 아니 이거 뭐 영화도 아니고 그럼 그 후과는 누가 책임지냐고요? 이곳 광둥성에서는 수백 명이 건달들이 모여드는 것
매우 흔한 일이지만 이 진짜로 갈부림으로 이어지는 건 매우 적다고 하는데 다들 왜 이 소리 지르며 자신이 위험을 보여주다가 뭔가를 기다린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놈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바로 그 경찰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경찰들이 나타나면 이 경찰 핑계를 대고 냅다 도망치면 끝이라고 하는데 하여 이 두 무리도 지금 기세는 엄청 세지만 이 다들 속으로는 경찰들이 빨리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이 연기를 해대는데 말입니다. 어이 어이 뺀들 대가리 진리야. 너 뭘 그렇게 짹짹거리기만 하냐? 에이? 왜 멋있게 한 못하겠니? 어떻게 내 또 쪼외난이 나서서 밀어줘? 진리야 정거가 보고 있다. 이 뒤에서 따분하게 있던 외난이 못 참고는 소리도 꽥꽥 지르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맞다! 오늘은 내 두천 큰형님 앞에서 신고식을 하는 날이지. 아니 근데 또 저 쪼외난이란 놈이 또 나대는 걸 내 볼 수 있겠니? 내 이 기회를 빼앗겨 쓰겄나? 그러자 이 라오헤가 화들짝 놀랐다는데 이 찔리라는 놈이 갑자기 눈깔이 확 뒤집어지면서 이 살기가 촤촤 찬영 쳤으니 말입니다. 너 뭐냐? 이 룰대도 아야게? 너 그 갑자기 눈깔이 뭐야? 하지만 뭐기 뭐야 이놈아? 콱! 네, 그 찔리가 갑자기 긴 칼을 확 날리더니 라오헤이 왼쪽 어깨에다가 콱 꽂아두는 게 아니겠습니까? 오늘도 뭐 좋게 끝날 줄 알았니? 야들아 싹 다 베어버려라! 찔리가 그 따라오해 어깨에 꽂힌 긴 칼을 빼면서 소리 지르자 와! 이 뒤에 있던 놈들이 다들 미친듯이 막 달려대는데 네, 그러면 이때 따라오해 측의 놈들은 어떠했을까요? 케케케 형님에! 아니 이것들이 지금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하겠다는 게? 야들아 이것들이 형님을 배웠다 복수해주자! 이거 와! 네, 그 200여 명이 시꺼먼 밤하늘 아래에서 이 쨍쨍 콱콱 아주 그냥 대난투를 벌렸다고 하는데 마침 이곳에는 그날 등불도 없었고 그냥 달빛 아래서 이 칼부림이 진행되었으니 어떻겠습니까? 만약 등불이 환한 곳에서 싸우게 되면 그 칼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놈들과 피를 보면서 이 멈출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그 어두컴컴한 피도 안 보이는 달빛 아래에서 이 칼질을 해대자 뭐 자책감 같은 것도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. 서로 이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쨍그랑 콱콱 하고 칼춤을 초대는데 네. 이 그번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칼춤을 초댄 지 불과 2분도 안 되어서 이 수십 명의 건달 놈들이 끙끙거리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. 여러분 이번 싸움이 이 웬만큼 지독한 게 아닌 게 가요. 지 2분도 안 되어서 무려 7명이나 이 칼에 찔려서 숨졌다고 합니다. 네, 그것도 이것들이 총도 안 쓰고 순 칼춤만 초댄 게 말이었죠. 또한 7명은 죽은 목숨이고 이 수십 명이나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비록 광둥성에서 제일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그 그냥 가수한테 찝쩍거려서 발생한 사건이 얼마나 커졌나 보세요. 하지만 여러분 이번 사건이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이놈들이 지금 미쳐서 콱콱 쨍그랑 하고 칼춤을 초대는데 위 빵빵 이 그제야 경찰들이 나타나는데 이 땅바닥에서 끙끙 앓고 있던 부상자들과 이 달리기가 빠르지 못했던 거의 80여 명이 경찰들한테 붙잡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두우청 일당은 어떻게 되었냐고요? 네, 그 두우청 일당은 물론이고 찔리와 따라오해 이 대가리들은 다들 도망치는데 성공하였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미처 얘기를 못했지만 찔리가 먼저 따라오해 어깨에다가 칼을 한방 매기고 스타트를 멋있게 뗐잖아요. 그리고 찔리와 따라오해 이 대가리들은 잽싸게 뒤로 물러나고 아래 것들이 서로 개처럼 물고 뜯고 한 거라는데 이러니 여러분 깡패 조직에 몸 담고 있다고 아주 센 것 같죠? 하지만 알고 보면 다 그 위쪽에 대가리들이 키우고 있는 한 마리 개밖에 더 하겠습니까? 이어 자신이 호텔로 부랴부랴 돌아간 두우청은 따즈를 만나고는 하하하하 야 이 기가 막혔습니다 쯔거 쯔거도 원래 구경을 했어야 했었는데 자 이야말로 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대난투였다니까요? 이 200여 명이 뒤엉켜서 짱짱 하고 칼춤을 쳐대는데 그걸 구경하는 애가 이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자
곁에서 왜 나니 콧방귀도 뀌는데 뚜정이 그 전에 전화를 닦을 때 에? 그 한참 살벌했을 때 쪼에 나는 몰라서 그렇지 그 하얼빈에서는 이러한 게 적었나요? 이보다도 10배는 더 살벌한 사운드들이 오고 가고 나서야 지금이 쪼에 나니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따지는 걱정부터 몰려오는데 그래 그 짱짱 콱콱 하는 무협지 같은 장면은 재밌었다 치자 그럼 그 뒷일은 에이? 그렇게 큰 패싸움으로 번졌는데 부상자들은 얼마나 되는데 에? 또 죽은 사람들은 거기 없다니 네, 그 따지 얘기가 100번 정확한데 이 일은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자자 하고 달달한 하이라이트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지